안녕하세요. 민타의 시공팀장 나유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민타의 시공팀장 나유고입니다. 오늘은 저기 여기 수지 용인 수지 쪽인데요. 아파트인데 입구 오늘 첫날인데 입구부터 이제 저 경비가 좀 사나워가지고 8시 반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또 여기 작업 여기 진행하시는 오너 사장님이 늦게 오셔 차가 밀리시다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단돌이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 집안이 폭탄 맞은 집안이에요. 철거를 해놔야지 청소를 안 해가지고 우리 팀원들이 청소도 지금 다 해놓고 지금 단돌이 중이에요. 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 올 철거된 상태인데 이제 기본 이제 떠바리로 면을 잡고 뭐 이제 덮밤 시공도 할 거고 타일은 기본적으로 베스는 36짜리고 이제 또 한 칸은 화장실이 엄청나게 커요. 저쪽 가보면은 상가 화장실인 줄 알았어. 이 집이 한 50평대 되는데 지금 구조가 미흡해요. 그러니까 여기 화장실인데 대부분 지금 어차피 욕조가 들어가고 욕조 옆에 타일 막아주고 베스 바탕은 다 600에 600 소세링 타일로 붙일 거고 이쪽 한쪽 쪽은 장자리인데 이쪽은 좀 포인트 길에서 이제 뭐 75에 300짜리 이제 큰 작은 거게 세로로 붙여가지고 세워서 이제 시공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일단 사장님 오시면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시공은 저희가 요 같은 다 포세링 때 FC 시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50분이 어디야? 바닥이 대리석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쪽은 저희가 손은 안 되고 여기 중문부터 해가지고 바닥은 이제 포세링으로 깔고 이쪽 벽들은 다 이제 포세링 타일로 시공해가지고 다 FC 시공으로 들어갈 거예요. 기존에 이제 벽도 지금 이렇게 떼어오면은 짱짱하게 잘 물려있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중간에 이번에 교육 아카데미 갔다 오면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프레임워크 이제 좀 도포도 하고 했으면 좋은데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저도 이제 이번에 교육 받고 나서부터는 그 RS 교육 받고 나서는 이제 이 업체 사장님한테도 많이 이제 건의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타일에다가 이제 프레임워크 이렇게 도포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하자 없이 시공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 이제 작은 타일을 붙이지만 이게 지금 돌 쓰는 자리인데 철판이 맞춰져가지고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기왕이면은 철거를 해서 면을 맞춰놓고 시공하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프레임 한번 벽에다 발라주고 시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탁실인데 우리 집 방만 해요. 그러니까 진짜 크다. 여기는 이제 올 독방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조그만 이제 화단 있을 거고 여기도 중간 화단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전체 이제 벽 바닥 다 시공할 거고 면은 이제 다 잡아서 할 거고 벽은 이제 큰 자리고 바닥은 이제 3층짜리 이제 진행하는데 이런 공정은 전체 공정은 저희가 우리 팀원이 이제 우리 시장님 포함해서 4명인데 이제 저희 식구들끼리 해가지고 한 이틀 반하자 공정 예상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잘 봐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항상 우리 이렇게 실장님한테 문의 전화하시거나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꼭 확인하고 저희가 답글 남기시고 몇 번 이렇게 뭐 현장 뭐 구경 오신다고 한다는데 오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거절은 안 하니까 꼭 한번 오셔서 보셔도 돼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라인을 해가지고 타일을 쭉 붙이고 이 라인으로 해서 쭉 붙이고 이 폭이 지금 800쪽은 넘으니까 420짜리도 반 나눠서 이렇게 잘리면서 도면을 따서 붙이면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닥 이렇게 욕조 옆면 붙이잖아요. 옆면 이렇게 붙일 때는 그냥 원장 이쪽 원장으로 빼가지고 600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쭉 가고 바닥을 매도실이 나머지는 다 맞춰서 가는 걸로.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네. 거니까. 네. 왜냐면 이제 벽을 그렇게 해서 400세방 나눠 맞지 않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 어차피 여기 욕조 있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제 보기에는 다 마감이 깔끔하게 보여야 되니까. 이런 선언하고, 여기 나무를 다 도면 따서 가고. 그렇게 해보자. 어차피 여기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릴 거야.
욕조 사이즈 지금 확인한 데니까 욕조 물어보고 욕조에서 다 지금 확인하고 말씀주시네요. 지금 720이가 750이래요. 그럼 750 자리네. 그걸로 하시죠. 720 자리는 안 나와요. 네. 700 아니면 750이에요. 아, 그래요? 네, 750.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200 자리 들어가시죠. 750이래요. 750. 그래서 샤워부스 자리도 되도록 750. 약간 패스 움직이면서 쓰니까 그 폭을 계산한 거예요. 욕실 벽 끝나고 화장 현관으로 갈 거지. 그렇지. 그래서 부지런하게 하는 거지. 제주도 가면 숙박 공짜네요. 그럼요. 제주도에서 공짜요. 제 지금 로마에 제주도에 가서 일하러 가가지고요. 저녁마다 그냥 낚시하고 싶은 데로 가요. 수고하셨어요. 이쪽은 도면이 22개더라. 여기야? 아, 20장. 저쪽은 32장. 저쪽이 도면 훨씬 많아요? 저쪽 기둥면 전부 다고, 현관 삼각 코너 있잖아. 거기 전체 다잖아. 거기는 고기만이고. 이제 졸리 조금만 따면 되지? 얼마 안 남았지? 아, 정말 고생이 많다. 이거 받칠 거는 있어? 응? 받칠 거. 안 받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천장이 천장이 다 완전히 곡선으로 내려앉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은 진짜 속상하다. 어떻게 천장 가네가 이러지 나?
길로 내려오고 저쪽으로 올라가고 막 라운드 따고 막 이랬네. 어떡하지? 맞지. 어디까지가 1700이야? 요 아래쪽 먹는데. 어. 근데 딱 거기서. 그냥 여기서 원점으로 떨어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어. 네. 편집에 하니까 이쯤 들어오고. 특히나 매질 흰색일 때는 괜찮은데 매질 자체가 진회색이잖아? 네. 그러면 정말 라인에 생각을 더 써줘야 돼. 이 대로 딱 보이는 거 다. 아,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이 라인이. 맞아요. 작은 타일이 최대한 이 맞추려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 장 이제 이렇게 붙일 때 그 연결되는 그 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가 사이즈 때문에 확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망타일이 잘 붙여 있는 건 줄 알았지. 네, 제가 이렇게 사이즈가 이런 줄 몰랐어요. 붙이는 건 좀 시커시커해요. 그래서 망타일 하다가 딱 어느 한 장 살짝 실부러져 있는 게 있어. 네. 그럼 그거는 이제 칼로 깨끗하게 잘라서 그걸로 매지 라인에 중간 센터를 딱 맞춰주는 거야. 그걸 돌려서. 안 될 때는 잘라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잡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 맞아. 그 마음 알아. 들었는데 깨져 있는 거야. 이것만 봐준다 보면 다른 쪽에서 그러면 안 돼. 부탁할게. 응? 부탁해. 응. 알겠다. 이제 만 1년이야. 아, 그쵸. 만 오늘, 1년.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12일 아니야? 그쵸, 처음 할 때야. 근데 대강아, 내가 조금부터 올라가는 친구들을 어쨌든 한 현장에서 8, 9년 쫓아다니면서 많이 봤잖아. 되게 많이 지나갔잖아. 그쵸, 그렇겠죠. 제일 빨라. 그걸 제일 꼼꼼해, 네가. 그래서 실은 더 많은 걸 자꾸 기대하게 되나. 그리고 아마 스스로한테도 네가 짐을 좀 줄 거야. 더 해야 된다는 걸.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그만 좀 여기서 이 정도에서 끝낼 게 아니니까. 그렇죠. 혼자서 진짜 알아서 딱딱 해야 되니까. 막 먹게 해서 하잖아. 근데 왜 이거는 시멘트 바닥처럼 해 있는데 이런 거는 거의 그거 하지 않고 하잖아. 거의 다 됐다. 알겠어. 일이 곱절이네. 다 한 가지 하는 거네.
들어가도 돼. 이대로는 아니겠지? 그 멋있는 헤라는 어디 갔어? 아덱스에서 선물 받은 거? 막내, 아니 대란인 거. 왜 줬어? 나는 이렇게 미꿔지고 이런 거지. 그런가? 알렉스 강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막 이것저것 질문하고 막 그러더니. 주방에서 다른 벽으로 이제 이러다가 화장실로 가는 거야. 좀 힘들 거야. 근데 그지? 네분 쉽지가 않아. 그지? 네. 그래 이게 쉬우면 그 타일을 배우려고 그렇게 했었겠어. 다들.
끝.